근데 저게 뭐죠? BDSM? 본디지, 디서플린, 뭐 사디스트. 저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BDSM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구글에다가.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한번 검색. 뭔가 약간 일반적인 침대에서 사랑놀이보다는 좀 약간 다른 성향의 지배적인 걸 좀 더 강력하게 리드를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리드 당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제 망자님. 네. 블리츠 크랭크예요? 오래된 거야. 갑자기 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네요. 왜냐면 이런 거 일일이 대응하면 대화가 끊어지니까. 아 이건 좀 성인들끼리 좀 성적 취향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런 얘기도 좋죠. 예. 네, 아. 성적 취향이나 방장님이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아, 제가 원했던 거는 솔직히 뭐 어떤 그 BDSM까지 가는 것도 좋고 약간 19금 얘기를 좀 재밌게 이렇게 웃기면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해 있는 사람들. 네, 그런 게 무슨 말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약간은 이제 방장님이니까 좀 그런 그 권력 때문에 이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것 때문에요, 저요? 방장님이 음흉하다라는 거죠. 소중히 주물럭거리면서 그런 성적 취향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이제 BDSM이 뭐니 하면서 예,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예예.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네, 굳이 뭐 불특정 다수의 그 성인들과 사과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저는 BDSM 얘기는 제가 먼저 안 했고 이제 네네네. 우리 개돼지 수정 양께서 나갔나요? 개돼지 수정님? 네 나갔어요. 이분이 BDSM 얘기를 꺼내서 이제 BDSM 얘기해도 좋다. 희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영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아 저들 저 새끼 저 따라다녀요. 누구? 요정? 왜 인기 많은 척 하세요? 나이스 잘 감사합니다. 시키 누군데 요정? 그래서 지금 정벌구님, 하인님, 인천나얼님. 어 인천나얼님. 네네. 아 이게 코트가 아니구나. 아 네네. 코트인 척 하세요. 이렇게 좆밥 새끼면서. 예? 왜 갑자기 욕을 하세요. 왜 욕을 하세요, 광장님. 광장님 아까 광장님의 그 역시 할머니라고 하니까. 나니까. 광장님한테 반기 들었다고 늘어진 군소 네. 붙잡으면서 이렇게 성적인 얘기 하시는 변태 광장님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아 목소리 네. 좋으시네요, 인천 나은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꼭 그 성적인 얘기를 재밌게 좀 노가리를 네. 까보자고 한번 방이지. 꼭. 뭐 BDSM 얘기는 아까 개돼지 수정님이 예. 한번 꺼내셔가지고 얘기한 거고 예. 아까 뭐 나디밤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어요. 상대방이 어떤 남자가 어떻게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스타일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19금에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방장님 늘어진 상담이... 아니, 방장님 늘어진 개불 덩어리 그만 주물럭 거리시고요. 예. 제가 아무리 늘어졌어도 그 인천라님의 그 예. 가슴보다 더 튀어나오는 배돼지만큼 늘어지진 않았을 없고. 거거든요. 점점 튕겨 네. 여기는 우리 인천라님 웃기려고 만든 방 아니거든요. 아, 예. 당연히 본인이 주제 좀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병신 같은 새끼가 주제를 막히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예. 인천라님이 원하시는 그 주제나 한번 얘기거리를 던지시면 대화라는 남을... 거는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렇죠. 주제를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나씩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그렇죠. 토크에 대한 그런 반박은... 의미에서 저는 적당한 수위의 대화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자집 빨아줘 방창. 인천 김범주 관장님이 방금 비속어 하셨는데 좀 너무 아니, 심한 아니 적당한 수위 토크쇼라고 해서 한 건데요? 그럼 적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예 그래도 좀 매너 있게 대화를 해야죠 서로 저런 분 아 예예 선을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 개새끼야 이 씨 저런 분은 강태 더럽다 하고 싶은데 좀 약간 님들 좀 스트레스도 좀 풀으시라고 모란시장에서 그냥 돼지 구석 처먹는 새끼 같네요. 예, 아 정말 더럽네 저 새끼 저거 입버릇이. 인천이나님은 여자 볼 때 가슴 큰 여자 좋아하세요? 아니면 작은 여자 좋아하세요? 왜 자꾸 이게 성적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 불특정 가수들과 이렇게 음흉한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소름이 돋네요. 근데 여기 들어오신 이유는 뭐죠?
적당한 수위의 토크쇼라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죠. 사실은 어른들의 적당한 수위라는 게. 저도 아니, 그러면 적당한 거의 기준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능지에 따라서 적당한 수위를 알아서 눈치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인천라인 나가라는 얘기 아니라 뭐 적당한 수위가 어느 정도냐고라고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적당한 수위를 지키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뭔 수면 아다드더요, 못 아다드더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다드더요, 못 아다드더요. 부모님 성대모사를. 근데 자꾸 이거 방송 마이크 다시 메아리 다시 돌아오거든요. 방송했는데 어떤 새끼예요? 하이님, 하이님. 방이 12명인 게 조금 흠인 것 같네요. 그럼 몇 명으로 할까요? 8명이 딱 좋죠. 8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8명은 강태를 누구누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죄송한데 알아서 자리 비워주실 분 계신가요? 말하시는 분들을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이응 히읗 그림 저 3명 내보내면 되겠네요. 너무하시네요. 히읗님은 죄송합니다. 말씀 아닌데 그 토크력이 없으신 분은 남녀를 막론하고 방에서 제거하는 게 맞긴 해요. 토크온이 워낙에나 또 저 여초화 이제 그 여초라기보다는 좀 약간 여왕벌화 되어버려가지고 더듬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라서 좀 대화에 좀 네. 적극적인 사람들 그런 게 좋겠죠. 근데 그 방장님이 보시니까 인천나우님한테 먼저 시비를 거시네요. 왜냐면 아, 이제 저게 열등감이거든요. 근데 아까 적대관계를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열등감이잖아요. 아까 제 그 주머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아는 척을 하셔가지고 저도 반가움에 한번 던져봤죠. 뭐 내가 남한테 좀 욕 좀 할 수 있는 거지. 나만 방장님 이제 고개 숙인 남자라서 그런 거예요. 예. 고개를 많이 숙였죠. 많이 근데 방장님은 계속 만지고 계셨는데 고개가 숙여 있나요 지금? 그냥 한마디로 이제 소중이가 이제 노루군댕이 버섯이라고 보면 돼요. 정벌군님은 좀 병신 같으니까 끼시고 열이라미님 말씀하세요. 정벌군님 나가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열이라미님 말씀하세요. 대화될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열이 네. 봐, 이제 2000년... 성적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엄청 좋죠. 다양하게. 아니 성적인 얘기를 해도 조금 재미있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다들 전응어처럼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니까. 아니 근데 아니 죄송한데 이 토크원의 기대치를 뭐 어차피 좀 낮추고는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밑바닥 인생들이 자기의 이제 수준을 여지없이 이제 드러내는 곳이라 저는 좀 아니 근데 그 성적인 얘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합니까, 여리님? 그럼 나 그러면 그러니까 한 주제에서 지금 계속 매몰돼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하나가 끊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인철라님께서 어른들의 적당한 수위 토크쇼에 대해서 한번 뭐 자연스럽게 편하게 한번 화두를 던져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인데 네. 예. 그 본인들의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업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토크온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이제 인간 군상들이 이제 있지만 그래도 여기 나름대로 뭐 자신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예.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예, 저는 사실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정보도 저는 방장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네. 저기 늘 전 유튜버고요. 구독자 아니 시청자 늘 0명의 유튜버입니다. 지금 직업은. 그러면 그냥 일반인 아닌가요? 조금 방장. 나이는 37이고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어디까지 말씀드릴까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까요? 전현무 씨의 그 발언이 이제 그 저 명언이 떠오르네요. 아 네네. 꿈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있는 게 더 비참하다고. 아 시청자 연명인 상태에서 얼마나 지금 보내게 되신 건가요? 시청자 연명 아 뭐 방송을 다시 한번 토크온 저 컨텐츠로 시작한 거는 저기 저번 수요일날 퇴원을 하면서 지금 다리 깁스한 채로 지금 하고 있었고 지금은 방송 킨 상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토크온 들어오면서 토크온에 좀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토크온 우리 대화 MBTI 모여라는 주제로 늘 방을 좀 만들었었는데 크게 이제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는 컨텐츠 이제 유튜브 각도 좀
나오긴 일단은 했고. 너무 사족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아, 예, 내가 나이가 좀 많아요. 곤약 토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양가가 1도 없고 아, 할 말만 아니, 정확하게 빠르게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 좀 요즘의 트렌드인데 본인의 주절거림을 그 누가 들어줄까요?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방장님은 얼마나 외로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괜찮아요. 아, 근데 알겠습니다. 예, 그거 예. 제가 사과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시죠. 전 여기까지 그럼 제 일단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예, 여리님은 예. 네? 왜요? 여린님이요? 저 왜요? 자, 이제 직업이 어떻게 되는 직업과 이제 자기소개를 아, 직업이요? 어, 저 엊그제 퇴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수. 무슨 일 하다가 퇴사하셨나요? 원래 결혼정보업체에서 사무직이랑 아, 결정사요? 네. 어, 그 결정사에서 일해보셔서 좀 약간 어, 좀 약간 관심이 가는데 그 말 다듬지 마시고요. 결정사에서 일하면은 네네. 이게 좀 확률이 많이 높아지나요? 뭐가요? 그러니까 그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어 인위적으로든 어떻게 자연스러운 만남도 제일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가장 소중한 이제 가치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좀 나랑 수준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매칭해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네. 애초에 그 사무직이랑 인포만 봐가지고 매칭 이런 건 잘 몰라요. 아 그냥 민원권은 많이 받아보긴 좀, 했어요. 좀 저희 인천을 나올 약간 그거네요. 그러면 경리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겁 넘어서 좀 넘겨짓는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장님이나 아. 방송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망명이 본다는 거는 그 누구도 거들떠 보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아, 알겠습니다. 예. 아, 다음 넘어가시죠. 그 뭐 다리 뼈 어긋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기부스하고 지금 컴퓨터 앞에서 허송세월 보내시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아, 아 다리 뼈 어긋난 건 어떻게 하셨죠? 뭐 아까 기부스 했다 그랬잖아요. 아, 네네네. 예예예. 자, 이 또 누구시죠? 여리님이고 희응희응님. 어, 네네. 네,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아, 어, 전 20살이고 대학교 네. 다니고 있습니다. 과가 무슨 과예요? 저 국어교육과 다니고 있습니다. 국어교육과요? 네네. 아, 그래요. 네, 넘어갈까요? 다른 분들은 안 궁금합니다. 그냥 패스할게요. 아, 네네네네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는 네. 구구절절이 뭐 여기서 예, 그 그럼 인천라울님은 아, 그게 제일 먼저 직업을 물어보신 우리 인천라은님께서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그, 저, 님이랑 같은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예. 코트예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네네네. 예. 예, 그 꿈이 있으신가 봐요? 꿈은 뭐, 저는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네. 예,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자. 꿈도 없는 족돼지 새끼가 와가지고 여자들의 직업만 물어보고 남자 다른 사람들은 존중 안 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신 분 잘 알겠고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아 많은 사람들의 니즈. 그렇죠. 예. 그렇게 저렇게 파악이 잘 되니까 네임드가 되게 신기하다. 역시 않았을까.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또 이제 직업 말고 다른 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어른들의 제가 지금 2,400명 정도가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고 있어요. 네네네. 방장님이 오. 이 시청자 수 채우려면 아마 다리 분질러 가지고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바꿔도 될까 말까거든요. 그 사람 예. 예. 가운데 다리가 아무래도 우리 코트 저기 인철라운님보다는 건장할 것 같아서 충분히 거뜬할 것 같거든요. 시간 싸움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경험치 싸움이고 뭐. 언젠가는 되겠죠. 이게 남 똥 싸는데 힘 주지 말고 본인 똥 쌀 때나 힘 잘 주시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아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멋있는 또 노래. 방장님 근데 진짜 대단한 능력 네? 가지고 계시네요. 어떤 능력? 시청자 수 막 없애버리는 거의 타노스인데요. 인방계. 왜 제 시청자 분들까지도 이렇게 질려버리게 만들어요? 본인 시청자 수만 없애면 되잖아요. 황무지에서 시청자만 살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왜 말씀하시면 저희 시청자 분들까지 제가 그 어디 방송에서 꼭 그 예. 별풍 쏴본 적은 없는데 야가다를 떼서라도 그 좀 만에 한 5만 원이라도 막 메꿀 수 있는 만에 할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많이 없어졌나요?
갈 사람은 어차피 갈 사람은 가고 남는 남자. 여리라미님은 이철널님이 좀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다시 복귀하신 걸 보고 너무나 또 좀 응원을 했고 속으로. 저번에도 제 방 MBTI 왔다 가셨는데 그 애들 사이에서 끼지도 못하고 잠깐 왔다 가신 걸 전 캐치를 못했어요. 워낙 그 마시고, 수준이 족밥 수준의 그런 그 끼일 때 웃기는 스타일이신 걸 좀 보고 좀 많이 실망을 좀 했었는데 오늘 존나 이렇게 존나 외로운 스타일인가 보다. 외로운가 보다. 알겠습니다. 말 계속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농구코트 자존감 채우려고 하네. 근데 혹시 인천 김범님은 데리고 다니시는 똘만이신가요? 네. 예? 뭐라고요? 아니 그 인천 나을님하고 인천 김범님 같이 오신 분인가요? 아니 저런 새끼 몰라요. 아니 저기 여리라미님 남자친구분 있으세요? 아 네네. 유한 새끼랑 엮어가. 아 지금 아까 여리님 남자친구 그 고민 상담 중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차라리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니. 아, 여리 그 얘기 하고 그 남자친구분 계시다고요? 네. 어 무슨 고민이었는데요? 헤어지고 싶어요. 어 그럼 뭐 헤어지고 싶으면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되는 건데 왜 뭐 헤어지면 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수준이 나오죠. 정확히는 너무 남자친구 너무 어려요. 나이 아 연하를 사귀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요. 생각이 하는 짓이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뭐 어떤 부분에서 그랬나요? 일단 저랑 그냥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너무 정반대라서 여자들이 약간... 정떨어져하는 남자들의 행동 양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말 그 만약에 그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좀 그쪽에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별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다던가. 어떤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욕설을 한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들으면 누가 봐도 좀 상처받을 것 같은 얘기 있잖아요. 막 아, 너무 말씀을 약간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뚱뚱하다. 이걸 예를 들면 어떤 걸 발이 어떻게 되나? 여자가 300이냐 아씨 뭔 소리야 이런 말 아 나 저 찐따들 죽여야 돼. 뭐라고? 너나 잘해 이 새끼야. 근데 범주님 너나 잘해 이 새끼야 누구시죠? 노래하는 거. 아 뭐 그래서 뭐 저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 아까 뭐라 들었지? 제가 봤을 때 여리라미님은 네. 글쎄 어떤 특정 어떤 그 행동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네요. 아 근데 그것도 맞긴 해요. 아 누구야? 박살나는 소리? 백치 강퇴 좀 해주세요. 아니 수원님 저건 좀 아 저 아닙니다. 아니 백치가 그 저기 채팅 친 소리예요 방금. 백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꺼져. 아, 제발 꺼져버려. 죽어. 아니 나얼님 좀 마음 좀 갑자기 좀 유하게. 아 제가 토큰 장의사라서 저런 새끼들은 그냥 빨리 염을 해야 돼요. 아 그건 알죠. 네네. 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죠. 네.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남자친구분이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좀 맞아요. 입장인 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외로워서 너는 약간 네. 정이 생기려고 하다가 또 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웃긴 게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남녀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매력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도 딱히 단점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간사함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사랑의 힘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 보니까 여리라미님은 너무... 특별하게 어떤 그런 거슬리는 행동이라는 게 딱히 없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 지금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니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뭐 말 어투가 너무 세다니까요. 욕설을 하는 건 아닌데 세다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 꽂힌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나얼님 아씨 네 똑같은다. 아니 여리님이 이제 저렇게 말씀하신 데는 충분히 이 말씀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천러얼님 같은 말 스타일대로 말씀하신다는 약간 이거보다 좀 더 강한 스타일 아니란 강한 스타일이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여리님? 남자친구가? 네, 약간 말을 웃긴 해요. 말을 그러니까 저기 방송을 하시려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내가 봤을 때는 방장님은 좀 신경정신과 같은 데 가셔야 돼요. 아 좀 저 그 ENF, MBTI가 ENF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예, 약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예, 너무 신나서 저도 너무 신나가지고 흥분했어요. 일단은 약간 근데 인천 나얼님께서 너무 여리님을 몰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알겠어요. 진정해요, 제발. 제발 진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랑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외로워서 그냥 아 만날 거 없네. 아 배고픈데 뭐 주워 처먹을 거 없나? 하다가 그냥 뭐 쉰내 나는 그냥 아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냉장고에서 그냥 쉰내 나는 김밥 하나 주워 처먹고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양가가 없는 만남을 하다 보니까 별것도 네. 아닌 거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 막 고민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왜 쉰내 나는 그냥 김밥을 주워 쳐드셨는지 여리라미님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뭐 뭐라고요? 아, 말 그대로 못 알아듣네. 어, 죄송해요. 네, 유튜브 청각 보느라... 상실했나? 왜 저러지? 아. 아니, 유튜브 보느라 못 들었어. 인천라님 좀... 아니, 네. 네. 아, 그러면 여리님, 인천라님께서 피드백을 주시는데 좀 집중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얘기하는 줄 알았지. 에? 방송 얘기. 아,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허허와 말만 하네. 줄여주세요. 아, 저는 근데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긴 해요. 딱 쳐주세요. 저기, 히어디언님. 네네. 그래도 히어디언님이 그나마 여기서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 같아요. 아, 근데 예. 저 노래하는 코트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서. 아, 갑자기요? 아, 괜찮아요. 저도... 근데 누구나 아니, 싫어할 권리가 있는 거죠. 아니, 왜 나를 싫어하냐고 해서 님한테 따지고 싶진 않아요. 어,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네, 괜찮아요. 왜 싫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다면 전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잠깐만요. 네, 아 괜찮습니다. 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일천날님의 그 아, 씨발 또 낀다. 아니 존중하는 그런 자세 너무 리스펙하고요. 왜 싫어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제가 그 논란이 터졌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 또 가불기 쓴다. 씨발년 얼굴 안 보인다고. 가불기 쓴다. 가불기 쓴다. 개 같은 년. 아니, 아니 그래서 내 논란이 너에게 무슨 피해를 줬나요? 내 논란이 너에게 무슨 피해 줬는데요? 개병신년아. 너무 논란물 같아요. 네. 개지랄 떨고 있네요. 아, 미친년. 가만히 있다. 이제 왜냐면 네. 충분히 인천남님 내 논란이 인연한테 무슨 피해를 줬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논란이 아니라요. 개병신이 아니라. 옷을 찢고 나서 흙줄을 가리는 게 그냥 방구석에 똥구녀 긁적거리면서 병신 그 왜 발작 버튼을 눌려버리십니까? 발작 버튼도 발작 버튼인데 아, 너무 가짜나요. 사실 가짜나요. 왜냐면은 이게 익명성이 유지가 돼 있는 불특정 다수인데 내가 당신들보다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유명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토크온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족쇄예요. 예. 아, 그건 맞죠. 족쇄. 예.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따지기에는 전 히어티어님이 개 같은 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방송하고 아니, 있는데 굳이 제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2천 몇백 명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 근데, 그냥 근데 반사회적인 쓰레기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조용히 해보세요. 예. 조용히 해보세요. 그 쓰레기 같은 년. 에휴. 뒤에는 2천 명 공격할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년들 이제 인생을 여러분들. 비디오로 쓱 보면요, 인연은 예 아니, 죽어야 됩니다. 예? 아니, 여기서 인천라울님이 싫어할 권리를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예예예. 만들었다고 그 정도로 또 이렇게 저는 그 히어디언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저희는 일단 저는 예, 풀스토리 저는 죽으세요. 히어디언님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격하는 방식이 너무 저열해요. 솔직히 이 방에서 없어요? 이렇게 마주한 게 처음 아니겠습니까? 히어디언님 저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또 저는 저에게 있어서 히어디언님은 그냥 타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대화의 맥락도 없고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저는 인천나얼이 싫어요. 아니 저는 노래하는 코트를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열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싫어. 저는 여기서 인천나얼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를 준 게 없잖아요. 피해를. 맞아요. 수원이님이 정확하시네. 히어디언님에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방에서 가장 그래도 지능이 높아 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는 노래하는 코트가 싫어요. 이게 뭡니까? 가장 사랑할수록 가장 미운 거예요.
뭔 소리.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저희는 굉장히 저런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예, 저열한 방식으로 저렇게 공격하고 하죠. 아, 이형님이 또 내린다. 좀 싫어할 수도 있고. 나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신가요? 예, 인천 사는 28입니다. 28이요? 네네. 왜 이 시간 안 주무세요? 뭐,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여자 따먹으려고 이 시간에 접근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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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기 디디님. 네네. 그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렇게 익명성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저열한 대화를 하는 게 본인에게 어떤 뭐 큰 득이 있나요? 없죠. 아무래도 디디님은 밖에 나가서 그냥 개 취급당하고 여자들한테 아무런 어떤 시그널도 받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토크온에서 얼굴 안 보인다고 그 면상에 여드름 디룩디룩 난 그 더러운 면상으로 여자들에게 이렇게 더러운 식으로 어필한다는 거는 전 아니 근데 C8 여기서라도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자를 어떻게 뭐 캔 무슨 캔 음료도 아니고 따먹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아 코도 좀 닥쳐라. 예? 코도 좀 닥쳐봐라. 소리 끄게요 님. 늙은마요. 네 거 끄면 그만이야. 아니 근데 방 네, 저열한 방식으로 패드립이나 치고 살아. 방송 재미를 위해서 한번 쳐본 드립인데 그따구로 진지 빠지니까 좀 주엇 같네요. 웃긴 하네. 네네네.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재미가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약간 재미가 좀... 없다고 하시긴 무수셨잖아요 코트님. 아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코트는 예. 그렇습니까? 목소리 어때요? 네, 고딩님 뭐라고요? 제 목소리 어때요? 목소리 뭐 그냥 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방장님 목소리에 막 살찐 목소리. 그러니까 방장님 목소리는 그냥 생물학적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질 않습니다. 예. 보질이요? 민자는 싫어. 에? 죄송합니다. 민자는 싫냐고요? 네. 그렇게 천박해요? 떴다, 아니 왜요? 왜 아니 다짜고짜 갑자기 제 목소리 어때요? 저 어때요? 민자는 싫어요? 본인이 뭐 은교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분 모니터 뒤에 모니터 너머에 어떤 개 미친 괴물이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아니, 또, 당신의 목소리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 들어보세요. 저분의 방장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분에게 설렐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 디디님이랑은 잘 어울리시겠네요. 저분은 명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저는 짬지 빨아보려고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방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짬바는 좀 심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네, 잠깐만. 디디님. 네네. 짬바를. 아니, 형, 아니잖아. 지금 새벽 6시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월요일 이제, 예? 시간이 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그 어두운 골방에서 시간 개념 없이 살아오셨길래 짬발 드립을 치세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렇게 말해도 짬지를 줄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토큰에서. 아, 네, 저는 이제 그 요새 버추얼 유튜브 분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상타를 쳐요. 아니, 저기 짬발을 하지, 짬뽕을 빨건 뭐라고 본인의 자유긴 한데 조금. 예, 저는 이제 골방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 뇌내 망상 속으로 이제 짬바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반갑다 친구들. 아 마이크가 너무 기시네.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토크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적당한 선에서. 아 근데 저기 뭐 방장님은 왜 그 어떤 본인을 나타내는 닉네임이 너무 좀 세속적이라고 해야 될까? 예, 본인의 스펙 아니 적은... 이게 왜 세속적이에요? 맞긴 하죠. 아니 키, 네. 몸무게, 고딩 이거 얘기하는 게 아 왜요? 나이랑 키랑 몸무게 이제 토크온 그쵸? 그냥 키 그 몸무게 나이 몇 이렇게 닉네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냥 일반적이진 않는 것 같아서 이 방에 다른 여성분 없으세요? 오리님? 저요. 오리님?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남잔데요.
아, 이번이 저분밖에 여자가 아닌가 보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방장님, 방제 보니까 그 뭐 남자친구 구하려고 뭐 만든 방이 아니 뭐예요? 그냥 뭐 이런 사람끼리 수작되면 좋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고딩님. 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내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건 랜덤 채팅에서 구하죠. 신세한 느낌이에요. 아, 근데 크리스마스 제가 정말 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요? 네? 또 무언가를 빨겠죠. 저 예. 아무래도 제 안바를 한번 열심히. 아니, 디디야, 너네 집에 안방에 있는 사람한테 빨아. 아이고. 아, 그건 좀. 형님, 그렇게 말하시다 뺨 맞아요. 예, 저런 패드립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못생긴 새끼 저거. 네, 저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책상 옆에 어머니 아버지 영정 사진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욕하시거든요. 저런 분들을 이제 보통 그 혹성 탈출 덜한 시저다 원숭이다 침팬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 씨발 수원이나 생긴 것도 침팬치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분 별풍선 왜 그러세요? 저거 또 대가성 없이 굉장히 좀 광대질 잘하시네.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아, 심했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죄송함 DM이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고딩님. 네. 그럼 이 방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아, 저 조건이 있는데. 조건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뭐라고요? 서로 그러면 스펙 소개하는 시간 갖죠, 한 명씩. 아, 저 여성분에게 뭐 어필하는 시간이요? 이거 채팅 치셨네. 아니 이거를 뭐야 복붙한 거야 뭐야? 조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어야 여자가 좀 못생기고 뚱녀여도 괜찮아야 함. 네, 저 솔직히 말할게요. 조건 2번 때문에 탈락입니다. 아, 경기 서울권이어야 함. 나이가 성인이어야 함. 별 상관없긴 함. 착해야 함. 토크는 많이 안 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함. 방장 미성년자 많이 17세 목소리가 좋아야 함. 아,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하루 24시간 토큰을 켜놓기 때문에 이 조건이 좀 안 맞네요. 완전 토큰 근데 에피스기라죠? 방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가 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보호자의 그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방장님 진짜 죽통 존나 때리고 싶은데 그 문제가 있나야 이지랄 안 하면 안 돼요? 완전 엘보. 아니 방장님 근데 있나요? 네. 좀 꼴 좀 많이 아니, 봤는데 고등학생이고 그러면 학교 안 가요? 안 가긴 하죠. 저 학교 가죠. 근데 가는데 아니 학교 좀 있으면 가야 될 시간인데 이 토크온에서 남자 구하고 있는 게 너무 개교 기념일인데요? 아 개교 기념일이에요? 근데 목소리는 진짜 정상인 같은데 완전 정상인인데요? 아니 제 말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외로움을 그러니까 너무 좀 빨리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 고등학생이 17살인데 이제 고1인데 지금 저 고1 아니라 고3이에요 저. 아 17세 아 고3이요? 아직 안 지났어. 아 짬바 개마렵다 씨발. 아 네 미성년자 앞에서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 네 디디님도 그러니까 말이 너무 심하시다. 저도 고3이라서 디디님도 미성년자긴 하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도 19살이라서 못할 말이. 아 근데 어쩔 건데. 아 네 고딩님. 네? 디디님 강퇴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 진짜로 너무 성남는 드립을 치시는데 강퇴 해주세요. 아 저분이 계신 이상 정상적인 대화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방금 뭐 영정사전에 막 그지랄하면서 영정사전 아니면 영정사진이야. 아 이제 너무 뭐 서지 마세요. 디디님 경고 1 더듬기로 네 뭐라고요? 경고 한번 드린대요 님한테. 아 경고요? 완전 옐로 카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들 진정 한번 해주시고요. 완전 진정이긴 해요. 아 근데 주변에서 남자가 없어요? 동일 이제 그 나이대에 맞는 걸맞는 좀 그런 네.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불특정 다수 그 어느 하나 얼굴이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데 무섭지 않아요? 그냥 약간 뭔가 뽑기 뽑는 느낌? 아 뽑기 뽑는 느낌? 아, 남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시구나. 근데 수원님은 남자 아니야? 저도 애초에 저 나이와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완전 수원님. 뭐 그럴 수 있죠. 요즘 이런 여자 되게 많던데. 수원님. 네네. 방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빠방 한번. 아니 그러면 수원님 아버지 소개시켜주는 거 어때요? 죄송합니다. 아 저런 애들 좀 쳐내주시면 안 돼요? 쳐내주세요 그냥. 저도 저런 사람은 싫어요. 그냥 오이소연이 혹시 몇 살이세요? 아 저요? 저 14살이에요.
그러니까 방장님 남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현실에선 존모 씹진따 남자한테 아무 인기 없는 내가 토크온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예 퀸카 남자를 톡세카이 톡세카이야? 예 톡세카이에서는 뭔가 이게 남자를 고를 수 있다는 어떤 희열감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쵸. 아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전 만난 사람도 조금 많거든요 제가. 아 토크온에서요? 네. 어떠셨어요? 다?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뽑기 뽑는 느낌이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건에 뭐 그러니까 당첨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서 뭐 데이트를 했나요? 연애도 한 적 있죠 옛날에는. 어떤 몇 살 때요? 18살 때 그때 만났던 남자. 몇 살이었어요 남자는? 25살이었나? 25이요? 네. 뭐 했어요? 남자도 정석 아니네. 뭐 했어요? 그냥 사귀었어요 연애. 그러니까 연애... 실제로 만났어요? 네네네네. 어디서 실제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는 말 못하죠? 그... 비영신. 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나가 뒤져요. 개 미친년. 아니 방장님 그 뭐 서로 얼굴 안 상하고 있네. 아유 씨. 아니 방장님 그냥 지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름을 해가지고. 용기를 어디서 트름을 했다고요? 트름을? 아니 방금 트름해가지고 소리 제가 지랄을 하세요. 지랄. 왜냐면 지금 장소를 좀 있잖아요. 아, 뭐 어떻게 인증해야 되지 이거? 그냥 남자 만나가지고 방탈출 카페나 가가지고 씨발 남자가 탈출해버려라. 아, 네, 방장님. 방장님. 25살이 그 고딩 처음 만나는 거면 그 새끼가 족병신이긴 해요. 아니죠, 방장님. 아니죠. 그냥 어그로 아니죠, 병신 맞죠. 인천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그로 끄는 거죠. 전현이 뭘 남자를 만나고 저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하나의 유익거리고 자기 그냥 잉여 시간 보내는 거예요. 님들 같은 병신들이랑. 아니요, 저는. 예. 네. 아, 심리적으로 아닌데. 접근을 해봤을 때 고딩님은 그냥 컨셉질에 갇혀 있는. 예.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뭐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하세요? 네, 인스타 하는데. 아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제가 방송에 공개 안 할게요. 공개하면 내가 그거예요. 그 오히려 잡혀갑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하지 말라 그러면 공개 안 해야 돼요.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마세요. 예, 쪽지로 보내주세요.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진짜 보내네? 아 잠시만요. 이제 공개 계정으로 바꿀게요. 예. 아 말이 안 돼. 왜 전화해 저 한. 아 근데 말이 안 될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화.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면. 아 저. 그러니까 뭐 그 방장님이 뭐 나쁜 짓을. 지랄 이게 너라고요? 아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할까? 지금 게시글 하나 올릴까? 아 게시글 하나 올려? 하나 뭐 올릴까? 아니 지금 사진 하나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사진 하나 올릴게요. 아 이게 뭔 너야? 구글 검색하면 PC방. 사진 다 나오는데 말도 안 돼. PC방을 아니 이거 방송에 공개되는 거 아니죠? 공개 안 해요. 공개 어떻게 합니까? 공개 아 여기다 내가, 올려주세요. 아 내가 줬대는데. 아니 근데 님들아. 네네. 아니 솔직히 좀 아, 그러니까 사진 빨이겠죠? 근데 사진 빨이긴 한데. 아니 인철 다운님, 그 사진 빨 감안하더라도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객관적으로요. 솔직하게 말해서 네. 토크온 안 하게 생겼어. 이쁘게 좀 많이 이쁘네요. 어, 예. 그 정도예요? 예, 많이 이쁩니다. 오, 인철 다운님 입에서 그 정도 말할 거면은 뭐 닮은 연예인 있나요? 닮은 연예인은 이쁘냐? 아니 있어요. 어 진짜요? 예. 예쁘다잖아요. 그 아나운서 최희랑 약간 좀 고양이상이고요. 에이. 아 진짜로. 아 진짜. 아니 근데 쪽지로 제보가 왔는데 인천나을님 지금 가슴 보고 예쁘다고 하신다고. 아니 그 가슴을 진짜 안 봤어요. 진짜 오긴 했거든요. 아까 이분이 약간 좀 노출된 의상을 입긴 했는데 뭐 가슴을 안 봤습니다. 예. 그걸 저희가 어떻게 믿죠? 아니 근데 제가 뭐 솔직히 이 나이 먹고 좀 고딩의 어떤 그 뭐 봉긋 솟아오른 가슴을 보고 내가 무슨 뭐 설레임을 느낀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아 근데 아니 근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이제 가끔 예. BJ 코트 젖가슴 보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도용 아니고. 아니 도용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게요?
게시물이 단 3개에다가 팔로워가 270. 팔로워 우가 아, 그러면 도용인 것 같으면은 사진 도용이라는 거, 계정 도용이라는 거예요? 사진 도용. 아니 근데 자꾸 누가 쪽수로 멘트 주시는데 가슴 작을 수도 있는데 왜 큰 것처럼 말하시냐고. 그러니까 자꾸 아니 근데 아 이게 되게 소름 돋는 게 이게 만약에 구라면은 정신병이에요 이거. 그리고 거짓말이 아닌데 댓글이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그냥 좋아요 누른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제가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을. 아니 그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 댓글이 달려야 돼. 너무너무 이쁘다. 아니 그 댓글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인스타 하시면. 너무너무 이쁘세요 장원영급 DM 좀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다 이제 남긴 그런 거고 실제로는 친구가 없네요. 아니 있어요. 에이 없어요.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비정상적인 계정 같습니다. 도용은 진짜 아닌데 이게 도용 맞아요. 도용이고 여러분들 진짜 다 걸고 아니에요. 아니 그 팔로우 한번 보세요. 그 뭐 고딩 친구들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100% 도용. 도용은 네. 진짜 아닌데 100%요? 도용이지 이게 뭡니까. 아니 그 단 한 명도 친구가 없어갖고 뭐 이렇게 얘기해 줄 뭐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DM이 아니라 그 댓글 달 때 그 어떤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패턴이 전혀 어긋나요. 지금 보면은 장원영급이세요. 너무 이쁘세요. 넘넘 이쁘세요. 이런 댓글들 두어 개 달려 있으면 이거는 도용이죠, 누나. 왜 도용? 아, 근데 이거 인스타 제가 인스타가 애초에 토큰 계정이라서 아니 근데 아, 이 방장 토큰용으로 또 쓰는 계정이에요 이게? 네 근데 진짜 도용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방장 장애인인 거 확인했는데 이제 넘어가면 안 되나? 아니 저기 왜 자꾸 그 저 아 안 되겠다. 아 씨발 새끼 자꾸 왜 저래.